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서 청와대 개편 구상을 밝혔습니다. 수석 비서관은 없애고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를 개혁해서 일 위주로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건데 일단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공세에 대응하는 성격이 더 커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청와대 개편 구상은 홍현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전북대를 찾은 윤석열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 이세종 열사가 사과한 자리에 교화를 내려놓습니다. 똑같은 7구 학번이더군요. 그래서 정말 친구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모비 참배도 계획됐지만 전두환 발언을 항의하는 단체들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윤 후보는 청와대 인력을 30% 줄이고 내각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구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수석 비서관과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영부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비추어서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전북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만난 윤 후보는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하겠다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한 학생이 9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가 같다면 함께할 수 있다는 윤 후보 발언을 겨냥해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 있냐고 묻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끼니를 걱정하고 사는 게 힘들면 자유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라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와드려야 한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